7월 15일 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ICT 기업과 금융기업들이 전국 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개막을 목표로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와 국내 이동통신 3사, 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등 7개 회사는 지난 12일 사업 협약식에서 공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주권 신원지갑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핵심입니다. 참여사들은 ICT 기업과 금융기업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 U+는 오는 17일부터 휴대폰 분실과 파손 보험 서비스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앱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습니다. LG CN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휴대폰 보험금 지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 앱을 통하면 기존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 시 수리 내역과 영수증 등 보상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던 반면 서류 제출에 불편이 없어지고 사고 당일 보상도 가능하게 됩니다. 외신 코인텔레그래프의 현지 시간 12일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바히아주에서 정부계약의 공공입찰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바히아주 정부기관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래 1,100여 개 농업조직의 지역을 넘은 협력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은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에 적극 적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지난 6월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블록체인 혁신 촉진을 진행할 예정을 밝혔으며 10일에는 브라질 커피협동조합 미나술의 호세 마르코스가 커피코인을 통해 커피산업 운용비용 절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거래소에서 또다시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는 약 35억엔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킹당했습니다. 비트포인트는 25억엔 상당의 암호화폐가 고객 소유분이며 나머지 금액은 회사 소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킹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리플 등 5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비트포인트는 긴급 서버 점검에 들어간 상태며 이번 해킹 사건으로 인해 비트포인트를 소유한 레믹스 포인트의 주가는 오늘 하루 19%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